안녕하세요. 한국무용의 임람입니다. 한 주간 또잘 보내셨지요? 요즘 꽃들이 만발하게 많이 피었는데요. 우리들 마음속에도 활짝 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즐겁게 무용 시작합시다. 그럼 또 기초 동작, 또 반주 음악으로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. 준비 불신하고 하나 둘셋앤넷둘둘셋넷좀 빠르게 하나 둘셋 하면서 천천히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네번 거예요. 오른발 왼발 뒤로 가면서 하나 둘 동시 가는 발 두 발 가고 네 또 네 발 뒤로 오른발 왼발 그럼 앞 체중이 뒤에 갖고 앞에 발 있죠. 또 동시 가는 발 앞발로 하나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뒤로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하고 멈추랬죠. 그 다음 동작을 위해서. 그럼 귀에까지 있는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올린다. 하나, 누르고, 셋에 들고,
같이 내리고 하나 둘 셋에 들고 같이 내리고 뒤로 하나 둘 셋, 넷, 둘, 둘, 셋 하고 앞으로 감는다. 다음 동작 하기 위해서 저번 주 배운 게 이거죠? 하나, 아, 둘, 손 뒤집고 업고 하는 거한 발씩 하나, 둘까지 걸어가고 오른발을 뒤에 있는 발을 모으면서 수평 만들고 감고 또 사선으로 하나, 동시에 가는 발, 둘, 셋, 두번 가고 한 발씩 왼발로 왼발, 오른발, 셋, 넷 여기까지 했어요. 그 다음에 뒤로 할 거예요. 그 다음 거 배우면 하나 이렇게 감았죠. 그러면 얘 이렇게 가면서 치마를 잡고 갈 거예요. 얘는 치마 잡고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올 거예요. 손이 저기, 왼손은 앞으로. 오른손은 치마 잡고 발과 가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은 앞으로 나온다. 감고 다시 한번. 하나. 다시. 하나. 둘. 내리는데 호흡부터 그냥 뻣뻣하게 둘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, 먼저 힘을 줬던 이 에너지가 딱 들어가 있는 호흡을 탁 풀면, 우리가 힘 풀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. 딱 힘을 주고 있으면 얘가 뻣뻣하게 있지만 힘을 풀면 탁 꺾일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. 먼저 호흡을 탁 풀고 그대로 내려야 돼요. 아셨죠? 잘안 보일까 봐 제가. 하나하나 나왔으면 탁 푸른 호흡을 먼저 푼 다음에 그대로 내리세요. 그리고 치마 잡으세요. 다시 한번 감았다. 하나 폈을 때는 쭉 펴요. 호흡을 탁 풀면서 그대로 내리고 굴신도 같이 팔이 내려온다는 거는 호흡을 푸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굴신도 같이 해주고 또얘 저기 왼손이 내려온 손은 치마 잡으면서 왼발도 뒤로 가면서 오른손은 또 앞에 다시 얘도 오른손도 탁 호흡을 풀면서 내리고 이렇게 풀고 다시 내리고 들떴다가 풀고 내리고 이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. 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잘 보이려나? 감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두 번은 저기 한 장단에 한번 하는데 그 다음부터 빨라요. 한 박자씩. 둘, 셋, 넷.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럼 다시 한번 발이 잘리네요. 다시 감았다. 하나 호흡 풀면서 둘 같이 굴신 셋넷 이제 한 발씩 빠르게 하나 둘셋넷그 다음 동작 하기 위해서 벌렸다가 감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하나, 아, 두, 울, 세, 엔, 네, 엣, 하나, 둘, 셋, 다시 한번. 전 동작이 끝나고 바로 치마 잡으면서 하나, 발과 같이 뒤로 와요. 이렇게 오른손과 오른발이 같이 누르고 굴신 한 다음에 이 내려가면서 왼발 뒤로 가면서 치마도 올려 잡고 올라가요. 누르고 빠르게 하나, 둘, 셋, 넷 할게요. 한번 더 해보고 저번 동작부터 연결해서 해볼까요? 사선으로 하나, 아, 둘, 셋, 업어 따가 한 발씩 걸으면서 손도 잘잘하게 엎었다 뒤집었다 해야 돼요. 발 모으면서 감고 사선으로 들어서 굴시 또 손목으로 힘 저기 호흡 넣어서 엎었고 다시 살짝 엎으면서 둘발 모아서 감았어요.
그 다음 동작 갑니다. 하나, 오늘 배운 거. 굴신 하면서 치마 잡고. 둘, 굴신. 하나, 둘, 셋, 넷. 하고 감는 거예요. 그럼 음악 듣고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못하리라 서서히
앞전에 저번 주에 배운 거 여기서 할때 하나, 아, 둘, 셋, 넷. 이 동작을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기 하나가 홀수 박자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삼도 홀이잖아요. 셋, 넷. 또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하나에 올리고 셋에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저기 복잡할 것 같아요.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. 그럼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